안녕하세요, 맹쌤입니다. 제가 오늘 구르기 10주 챌린지 중에 1주 차를 올려드렸는데요. 구르기를 앞으로 10주 동안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준비해 봤어요. 이 질문들 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글 달아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구르기가 뭔가요? 구르기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르기는 S&P 4번 동작으로서 벨트를 묶고 앉은 자세에서 뒤로 굴러 발끝을 머리 뒤로 넘겼다가 다시 올라와서 상체를 숙여주는 동작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구르기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구르기의 효과는 아무래도 등 전체를 자극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목, 어깨, 허리, 골반 통증 등 통증 완화에 정말 좋은 동작이고요. 또한 등 근육 경직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원인모를 질병들이 완화가 되는데요. 그 예로는 소화불량, 두통, 오십견, 만성피로, 변비, 생리통 등 이런 질병들이 완화가 됩니다. 또한 구르기를 하면서 자꾸 등이 바닥에 자극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등의 불균형이 해소가 되고 특히 어깨 높낮이가 다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한쪽 구르기를 함으로써 높낮이가 맞춰지는 그러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르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굴렀다가 다시 올라올 때 상당한 복부의 힘이 필요해요. 복부 힘을 씀으로써 복부 근육 강화도 될 뿐더러,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이어트에도 참 좋은 동작이겠죠.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구르기 꼭 해야 하나요? 필수인가요? 이런 질문 해주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구르기가 아무래도 많은 효과가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안 하면은 내 몸이 안 나아질 것 같고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르기를 안 한다고 해서 내 몸이 안 나아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당장 내가 구르기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구르기 동작 자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아직 무섭거나 하시는 분들은 S&P 다른 동작을 대체함으로써 몸을 조금 회복하신 뒤에 구르기를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 몇개 해야 하나요? 초보자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숙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몇 개를 할수 있고 또몇 개를 해야 내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는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셨을 때 10개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나는 몇십 개 정도는 그냥 괜찮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르기 챌린지를 하는 이유도 저와 같이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개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나에게 맞는 개수를 찾아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게 된 건데요. 사실 1주차도 되게 버거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딱 내가 오늘 할수 있는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남들이 100개 하고 200개 하고 300개 하는 거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개수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구르기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뭘 해야 하나요? 제가 이제 10주차 동안 여러 가지 종류의 구르기를 다양하게 넣어 드릴 거예요. 물론 초반부에는 반 구르기랑 일반 구르기 위주로 갈 거고요. 후반부터 이제 만세 구르기, 깍지 끼고 구르기, 한쪽으로 구르기, 파워 구르기까지 이렇게 개수를 살짝 섞어서 그렇게 플랜을 짜보려고 해요. 구르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손 모양만 다르게 해서 굴러도 자극되는 등 근육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세를 했을 때 다르고, 깍지를 꼈을 때또 다르고, 한쪽으로 굴렀을 때 다르고, 또 파워 구르기 했을 때그 느낌도 다르기 때문에 구르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10주차 동안 해보시면서 그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여섯 번째, 맹쌤이랑 같이 구르기 챌린지를 하고 싶은데 동작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등 근육이 너무 심하게 굳어 있거나 부힘이 많이 약하거나 햄스트링이 상당히 단축되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구르기 동작 자체가 안 되실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S&P 다른 동작, L무브, T무브, 1번 자세, 도구를 활용한 근막 이완 등을 충분히 해주시면은 어느 날 갑자기 구르기를 시도했을 때 전혀 안 되는 구르기가 분명히 되실 날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르기는 잠시 접어두고 다른 S&P 동작 위주로 열심히 해주시면은 구르기 챌린지 저랑 같이 꼭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구르기를 하시다 보면은 어지럼증이나 구토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뇌신경 중 하나인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이 복강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에 자극을 주었을 때이 신경들이 움직이면서 장기에 움직임을 줍니다. 장기들이 움직이면서 약간 어지럼증도 발생하고 구토 증상도 발생하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특히 경직이 많이 되신 분들일수록 그런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나는데요.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잠시 구르기를 미뤄두고 다른 동작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해주신 뒤에 구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인데요. 구르기를 하시다 보면은 상처 또는 혹이 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등을 자꾸 바닥에 자극해 주다 보면은 우리의 몸에 변이가 있는 부분에 상처 혹은 혹이 생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요추 2번과 3번 부분에 측만 증상이 있는데 저도 구르기를 하다 보면은 이 부분만 혹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혹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꼭 구르기 후에 도자기로 그혹 튀어나온 부분을 눌러주셔야 해요. 도자기로 꼭 눌러주셔야 교정 효과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혹도 좀더 빠른 시간 내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도자기 타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꼬리뼈 까짐. 꼬리뼈 까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도 한번 까져봤는데 진짜 혹이 제일 아픈 줄 알았는데 꼬리뼈가 더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뼈에 상처가 나시는 분들은 무조건 꼬리뼈 부분에 방석을 깔고 진행을 해주시거나 또 발꿈치 패드 있잖아요. 발꿈치 패드를 이제 속옷 안에 붙이고 진행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자전거 사이클 선수분들이 타실 때 입는 자전거 바지 있잖아요. 엉덩이 부분이 푹신푹신한 거. 그거 입고 구르기를 해주세요.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까지다 보면 그거 정말 진짜 너무 아픈 고통이거든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 약도 잘 발라주셔야 되고, 메디폼 같은 거 붙이고 만약에 구르기를 해주시면은 이 메디폼이 고정이 잘안 돼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방석이나 발꿈치 패드나 사이클용 속바지 이런 거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흙탕물. 흙탕물 겪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구르기라는 동작이 등 전체를 자극해주면서 겉근육뿐만 아니라 속근육까지도 계속 자극해 주는 거기 때문에 몸이 바뀌면서 이제 감정의 흙탕물까지도 올라오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흙탕물 이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흙탕물 이론이 무엇이냐? 우리 유리컵에 맑은 물이 들어있으면 아무리 흔들어도 계속 맑은 물이죠. 하지만 근데 유리컵 안에 진흙이 깔린 물이 있다면 오래 방치해 두었을 때는 위에는 맑겠죠. 진흙 밑에 깔려 있으니까. 하지만 이걸 이렇게 흔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컵 전체가 흙탕물이 되겠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속 깊이 잠재되어 있던 통증은 처음에는 절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몸을 뒤흔들어 놨을 때이 통증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점점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흙탕물이라고 하는데 흔한 흙탕물 증상으로는 없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분명히 나는 S&P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없던 통증이 갑자기 생긴다거나 기존에 있던
나는 허리 통증 때문에 SMP를 시작했는데 극심해진다거나 이런 시기가 올수 있는데 이런 시기가 오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 휴식도 취해 주시면서 SMP 운동을 그대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거든요. 너무 그래도 이제 겁이 난다 하실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SMP 강사님들한테도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증상인데 이게 과연 흙탕물인가요? 아니면 내 몸이 조금 이상해지는 건가요? 라고 이 불안한 마음을 표현을 해주시면은 저도 그렇고 다른 강사님들도 친절하게 아마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따로 인스타그램으로 DM이나 이런 거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SMB 카페에도 가입해 주셔서 거기 Q&A에도 질문 올려주시면은 다른 강사님들도 다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오셨을 때 덜컥 겁내지 마시고, 아, 맹쌤이 이렇게 흙탕물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 하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구르기에 대한 질문들 몇 개를 정리해서 영상으로 찍어봤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영상에 있는 질문들 외에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꼭 달아주시면 제가 답다 해드릴 테니까 댓글 꼭 달아주세요. 오, 이제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제가 구르기 하는 영상을 다 이제 올려드릴 텐데 일주일마다 올려드릴 거예요. 일주일마다 개수 혹은 구르기 종류를 바꿔서 이제 제가 플랜을 짜놓은 거를 1주차, 2주차부터 이제 10주차까지 매주 올려드릴 건데 매주 월요일에 올려드릴 거고요. 제 기준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개수를 늘려갈 거지만 혹시나 나한테는 너무 이 플랜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다안 해주셔도 되니까 내 몸에 맞게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저를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제가 구르는 속도가 좀 빠르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배속을 조금 낮춰서 영상을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얼굴 보면서 영상 찍는 게 처음이어서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